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혼은 이제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 용기 있는 결단쯤으로 여겨집니다. 세상 어느 누가 잘 살고 있는 가정을 깨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불우했다면 계속 이어갈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희망이나 자유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아마도 이혼을 하자는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황혼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수십 년에 걸친 결혼 생활 동안 서로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지 못했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듯 싶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이야 청혼을 했던 그 마음을 되짚어보고 이제라도 좋은 배우자가 되어 알콩달콩 사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자면 무심하게 살아왔던 만큼이나 배우자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자신을 바꾸려는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수많은 상담을 통해 황혼 이혼하는 부부들의 공통점을 6가지 꼽았습니다. 혹시 어느 날 느닷없이 배우자로부터 이혼하자는 통보를 듣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 공통점이 여러분 가정에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황혼 이혼하는 부부들이 가진 6가지 공통점. 첫 번째, 정서적 이혼 상태로 살았다. 한 집에 같이 살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남보다 못한 관계로 사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진짜 예상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길에서 마주치는 남이야 그나마 인사라도 반갑게 주고받지만 정서적 이혼 상태인 부부들은 인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의 칼을 품고 지내는 부부들이 바로 정서적 이혼에 빠진 부부들입니다. 우리 부부가 정서적 이혼 상태인지를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지난 영상 정서적 이혼을 한 부부들의 징후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혼 이혼하는 부부들이 가진 6가지 공통점. 두 번째, 돈 문제로 크게 다퉜다. 부부 사이에 돈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문제입니다. 잘 지내던 부부도 가정경제가 흔들리면서 서로에게 모진 말들을 뱉으며 결국 원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간 돈 벌어오느라 애써온 노력은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서운함과 배신감은 돈도 예전만큼 벌어오지도 못하면서 변함없는 태도에 대한 환멸감과 충돌하게 됩니다. 황혼 이혼하는 부부들이 가진 6가지 공통점. 세 번째,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은퇴 전후로 여유 시간이 늘어난 남편은 이제 시선을 집안으로 돌리게 됩니다. 겁도 없이 가정사에 시시콜콜 참견하면서 수십 년간 지켜온 아내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내는 물론 함께 사는 자식들의 씀씀이까지 과하게 참견하게 들면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아내는 이러고 사느니 내목 챙겨서 지겨운 잔소리 듣지 않고 편하게 살자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황혼 이혼하는 부부들이 가진 6가지 공통점. 네 번째, 생활비를 벌었던 사람이 은퇴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돈 버는 기계가 망가졌고 고쳐 쓸수 없게 되면서 폐기 처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어차피 부부의 정도 없이 돈 때문에 살아왔는데 이제 돈까지 못 벌어오니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어진 거겠습니다. 황혼 이혼하는 부부들이 가진 6가지 공통점. 다섯 번째, 독재자로 복종을 강요했다. 은퇴해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으면 권좌에서 내려와 조용히 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모두가 편안했겠죠. 하지만 못된 버릇을 끊어내지 못하고 고집불통의 독재자가 되어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로봇처럼 복종을 강요하다가 결국 버림을 받고 맙니다. 독재자가 있는 가정에는 폭언과 폭행도 함께 있어 왔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의 말로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황혼 이혼하는 부부들이 가진 6가지 공통점. 여섯 번째, 마지막, 회복불능 상태로 가정이 갈갈이 찢겼다. 부부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식들과도 등지고 살거나 만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기 일쑤인 가정입니다. 서로에게 애틋한 마음은커녕 부모를 부모로 보지도 않고 자식을 자식이라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헤어져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가정입니다. 갈갈이 찢긴 가정이 지금까지 유지된 게 차라리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황혼이혼이 위기인 것은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긴 만큼 배우자에게 가진 재산의 40에서 50%를 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힘을 합쳐도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은데 그마저도 있는 재산을 반쪽으로 쪼개면 그만큼 더 쪼들리며 살게 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위기인 것이죠. 뭐 외로운 것이야 혼자 사는 것을 적응하거나 새로운 짝을 만나고 아니면 뭐 연애를 하면 되겠지만 반토막 나는 재산을 다시 회복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참고 살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황혼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이혼하지 않고 이혼당하지 않고 미리미리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